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오늘 그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도 있는데, 금양이 일단은 좀더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어디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 돌파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물음표이기도 한데, 제 그동안의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밀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해서 정리했고, 매수해서 정리하고, 매수해서 정리하고, 밑에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살짝 제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의미를 뭐, 없앨 수는 없죠? 예, 이거는 그날그날 영상을 한번 보세요. 10월달 영상, 11월달 영상, 12월달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타점을 다 잡고 기다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이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눌리는 자리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단은 이 양봉을 보고 나서 매수가를 조금 올려갖고 여기서 세팅을 했는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니죠. 물론 이제 저희 뭐 회원님들이라든지 좀 단기 단타에 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 장중에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는 자리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양이라 그런 자리들을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드리기에는 조금 버겁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걱정이 되는 것들은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갖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탈을 하면은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계장을 보고 있다가 여기 와갖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회의를 들어가야 된다. 매수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된다. 매수하고 나서 손님들이 몰려갖고 손님 대접을 해야 된다. 뭐 매수했는데 뭐 상사가 뭐를 시킨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스탑로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활용할 줄 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못했다. 근데 뭐 일을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물론 이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보통 고점의 영역 구간에서 이런 액션들을 보여준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가 시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고점의 영역이다 라고 좀볼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쵸?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멘붕이잖아. 여기서 손절도 못하고. 근데 이게 고점의 영역이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이거 뭐 대응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냥, 뭐 저는 저희한테 또 물어보면은, 저희는 여기를 이탈하면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정리를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투명스럽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의 변동성이 큰 자리는 영상을 보시고 좀 일을 하시는 분들,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포인트를 잡아가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요, 이전 고점 라인을 저항을 받는지 돌파를 하는지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항을 받고 밀린다 손 치더라도 35,000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우리가 잡아갈 겁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아, 올라가는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좀 놀려보시면 되겠고, 떨어지면은 드디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잡아갈까 그 고민을 시작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채널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20초 정도만 투자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저희한테 뭐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까지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가 되면은요,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건데, 혹시라도 내가 주도주를 받고 있기는 한데 내가 이 종목을 받아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 저희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 체험도 주도주 개념의 종목들 무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 주도주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도 할수 있겠죠. 이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양이,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을지 돌파가 나올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따라가면서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잡아가자. 이렇게 시나리오 작성하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